수영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에 있는 옷 역시 잘만 입으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하늘하늘 여성스러운 롱 원피스는 군살을 확실히 가려주고요. 화려한 원색은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돋보이게 해줍니다. 예쁘기도 하네요. 편하겠어요, 그리고. 치마뿐 아니라 상하이가 붙어있는 바지 역시 수영복과 잘 어울리는데요. 예. 큰 무늬보다 이렇게 작은 무늬가 체형 보정에 좋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아, 활용할 만한 게 많은데요. 수영장 패션이군요, 이게. 수영복의 매력은 평소보다 더 과감하고 섹시해질 수 있다는 것. 호주도 과감하시고요. 전 마치 마릴린 먼로가 된 기분이었는데요. 먼로처럼 섹시해지고 싶다면 무엇보다 여성스러운 볼륨감이 중요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빈약 체형을 위한 볼륨 업 수영복. 궁금합니다. 먼저 풀을 장식으로 볼륨을 살린 비키니. 팽창에 효과가 있는 밝은 톤을 선택해야 마른 체형을 보완할 수 있겠죠? 네, 체형마다 정말 다르네요. 좀 더 여성스러운 매력을 뽐내고 싶다면 누드톤의 아찔한 비키니 어떤가요? 가슴과 힙 부분의 주름으로 마른 체형에 볼륨감을 더해줍니다. 비키니가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장식의 디자인을 대체하면 개성까지 겸비한 완벽한 스타일 완성.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독특하고요. 푸르른 바다를 닮은 원색의 이 수영복은 빈약한 체형을 커버해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돋보일 수 있는 화려함까지 선사합니다. 예. 수영장에 그녀들이 떴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 그보다 더 뜨거운 아름다움을 뽐내는데요. 이때 등장한 수영장의 큐피트 꼬마. 귀여운 구애를 펼쳐 보이는데요. 아, 이런 일이 있나요? 자동 선전을 딱딱 안고 남성들의 마음을 훔친 그녀들. 그 비밀은 바로 특별한 수영복. 비키니보다 노출은 덜하지만 섹시함은 업그레이드된 컷아웃 수영복. 가위로 잘라낸 듯한 과감한 디자인으로 누구보다 돋보일 수 있겠죠? 가리고 싶은 부분은 교묘하게 가려주고 또 자신 있는 부분은 아주 과감하게 드러내는 컷아웃 수영복. 어떤 체형의 여성이든 굉장히 섹시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아주 멋지게 변신시켜드리겠습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 중 단 한 명, 그 해안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나 엄청 팬이에요. 네, 정말 팬 같으시네요. 어떤 부분인가요? 애기 낳고 뱃살이 뱃살, 많이 뱃살. 들어가지고 대부분이 가장 가리는데 중점을 주고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좀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 좀 구형이야. 좀 멋지게 제가 스타일링 해드릴게요. 늘어난 뱃살 때문에 수영복 선택의 폭이 좁다는데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엄마 나와주세요. 기대되는데요? 일단 표정 좋아요. 어디에? 궁금합니다. 오! 훨씬 잘 어울리세요. 아, 이렇게 몸매가 예쁘신 줄 몰랐어요. 팔다리도 너무 예쁘시고 전혀 같으세요. 신경 쓰이시는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고 이렇게 예쁜 부분을 과감하게 드러내주니까 훨씬 더 멋있습니다. 아름다우세요. 네. 역시 과감해야 되네요. 저희 신랑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아,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아,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군요. 뱃살을 가리려고 입은 무난한 수영복은 단점뿐 아니라 장점까지 가렸었는데요. 시원하게 드러내니까 오히려 뱃살은 보이지도 않죠? 남편도 좀 이렇게 코디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수영복만큼 그 위에 나만의 화려함을 더할 수 있는 특별한 스타일링법을 준비했는데요. 옷장에 넣어놨었는데 잘 사용하지 않았던 화려한 스카프를 꺼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카프의 뒷면에 중심 부분을 이렇게 막 잡으세요. 그리고
그냥 돌려서 한번 묶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